네, 안녕하세요. 최고만한 축구하는쇼 4월 둘째 주 인크라이 베스트 50의 김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작은 기다림으로 사랑을 받았던 쿨의 신곡 슬퍼지려 하기 전에 네. 아주 훌륭한 무대였어요. 네, 네 근데 쿨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특히 여자 멤버 유리 씨는 이 헤어스타일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쿨 여러분들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수 씨, 네. 먼저 4월 둘째 주 인기가요 베스트 50의 1위 후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아, 내 눈물 멀은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서주원 씨 그리고 네. DJ 덕의 오케이 오케이 또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이 1위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서주원 씨가 이번 주에도 1위를 차지하게 되면요 3주 연속 1위 곡에게 주어지는 네. 영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의 베스트 50에서 오늘도 기대를 해도 좋을 만한 순서가 남아있죠. 네, 계속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예.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온 최고의 R&B 그룹 솔리드의 네. 3집 앨범 발표 라이브 무대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김영만 씨 노래 네.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제가 어느 프로그램 MC예요? 인기가의 베스트 50 MC로서 안 들어볼 수 없죠. 아, 어떠셨어요? 우리 가요계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아주 수준 있는 곡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네. 기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솔리드의 스페셜 무대는 잠시 후에 마련하기로 하고요. 네. 김영만 씨 뭐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준비한 거 있죠, 저도. 네, 뭡니까? 뭘 준비했냐면요. 네. 그룹 터보, 뭐 DJ 덕에 이어서 새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잠시 떠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앞에 모셨는데요. 가요계 최고의 미남 가수죠. 네, 그렇죠? 김원준 씨의 무대입니다. 잠시 우리가 떠나지만 빨리 돌아오는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네.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내 곁에.